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한국 정치가 회오리 속입니다. 뭐 언제는 평탄했냐만 요즘 정말 난리죠. 국정원 관련해서 대선계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지금 뭐 뒷전이고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대화력 시스템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국가기록원은 못 찾겠다도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겼다고 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좀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에 국가기록원장이 원래 임기가 5년으로 그냥 임기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자신의 측근을 안 쳤죠. 그래서 고의 삭제, 뭐 국정원이 워낙에 또 이제 조작, 여론 조작부터 해서 많은 조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 국정원이 또 조작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의심들도 당연히 여론 속에서는 있습니다. 자, 정치권이 뭐 정쟁에 휘말려서 이 대화록 관련해서는 참 이걸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부터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을 때 손익계산을 따져봤는데 뭐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다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좀 원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뭐 사초에 대한 이것을 얼마나 무게 있게 다뤄야 되는 건지 그게 또 후대들에게 이것을 잘 보존해서 전해줘야 될 지금의 역할은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 면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훼손하고 기록마저 지금 뭐 쓰레기처럼 내돌리거나 조작하거나 뭐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채널 615 17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 연기를 했어요.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전시작전권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2007년에 미국에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해서 2012년 4월 17일에 원래 이제 한국군이 지금 미국에게 넘어가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걸 2015년 12월 1일로 이제 연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지금 또다시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연기하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을 연기하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줬다라고 이제 이런 이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이 한미 FTA 재협상도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됐었고, 그다음에 쇠고기 자동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한국이 추가 양보를 해줘서 이게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작권을 내준 대가로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준 거 아니냐, 좀 이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7월 17일 날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작권을 지금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과연 지금 이제 이 스스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네. 미국은 어떤가요? 정작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의지가 미국은 지금 어떤가? 이제 거절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네. 마틴 덴프시 미 합참의장이 18일 날 2015년에 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지금 추진할 거다. 지금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 전작권 전환 시점이 지금 적절하다라고 지금 먼저 1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거죠. 네,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일부에서는 뭐 진보 진영 안에서도요,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것을 미국은 뭐 거부한 거다. 그러면 이게 뭐냐, 미국도 종북이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긴 한데 요거를 좀또 미국이 왜 지금 이걸 진짜 전작권을 주고 싶어 하는가, 한국의
자주적 국방력을 믿고 혹은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정말 훌륭한 그 대국적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예, 이제, 아닙니다. 예. 그들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완성시키고자 이제 지금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미국의 동북아에 지금 이제 이 회기로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빨리 이제 한국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할 수 있게 재편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난번 2010년에 그 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늦췄잖아요. 네. 예, 2015년으로 늦췄단 말이에요. 12년에서 15년으로 늦추면서 3년 늦추면서 저희가 물어야 했던 전작권 환수를 전작권 계속 가지고 있어주세요. 3년만 더 가지고 있어주세요. 라고 사정하면서 미국에 갖다 바친 조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가 이제 뭐 무기 구입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주한미군 이제 그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 자체 그 주둔 경비만 해서 지금 거의 8천억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체 비용의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5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네. 한국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거의 1조 이상을 네. 해년마다 미국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는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도 지금 뭐 미국의 비행기가 뭐 결함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압력이 들어갈 것이 뻔할 뻔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까지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라는 이제 미국의 배팅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좀 연기를 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사정을 지금 하는 중이긴 한데 미국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또 미국이 각 나라에 자주 국방력을 중요시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물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네. 한국 국민들에게서 뭘 더 뽑아내 갈 것인가 이 요청을 기회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 대본처럼 굴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개성공단 4차 회담도 합의 불발이 됐어요. 네,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개성공단 논의 자체가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지금 합의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4차 실무회담이 이제 아예 합의문이 안 나왔고 지금 22일 날 5차 실무회담을 하기로 지금 잡아놓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발 방지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 쟁점이거든요. 이제 결국 이거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 정부 주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지금 폐쇄 사태가 왔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다음 북한 주장은 이 그거를 초래한 김관진 장관의 이 특수부대 투입 발언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의 이 달러박스 발언 이 개성공단을 음해하려는 이런 이 발언 자체가 원인이다라고 지금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국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이 자꾸 그 무슨 세계화, 국제화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건 사실 이제 해외 기업도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해외와 남북이 공동 관리하자는 건데 네. 사실 이건 이제 개성공단 민족 경제 협력 취지에 안 맞는 거죠. 네네. 네. 그거를 한 민족 안에서 풀지 못하면서 이거를 세계에 개방해서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뭐 하여튼 개성공단 원래 취지에 맞는 장소로 별로 꾸려나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자, 향후 개성공단의 운명이 정말 걱정인데요. 정말 기업인들이 올라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북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향후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화 대책이 사실 요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부자재나 완제품들이 계속 반출되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네. 예, 조평통 송기국 통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측의 진속을 잘 알고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하고 있다. 네. 이 상대방의 선의를 우롱하면서 오만무례하게 언동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고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큰 쓴맛을 볼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개성공단을 네. 폐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지속시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결국은 그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주장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결국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고 회담이 이렇게 결렬되면 북한은 이제 다시 이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이제 이 규탄하는 그런 좀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기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원칙에 맞게 풀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인지 매우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원칙 따지다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아니 원칙이 저는 문 닫는 방향인 것 그죠? 같아서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맞게 마치 이제 이게 하여튼 언어 유희인데 예, 뭔가를 풀어갈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되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잖아요. 자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대표가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네. 지난번에서 근데 이거에도 국정원이 또 개입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바로 하루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석 대표를 교체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네. 상식적으로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 3차 회담을 앞두고 하루 전에 서호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배경을 놓고 장병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난 실무회담에서 서호 수석 대표하고 국정원 이 출신 회담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 내막을 살펴보면은 서호 이제 수석 대표가 이 북한에 너무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이 이 제재를 가했고 그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자 이 사람이 이제 전출 통보를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제 국정원이 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대북 정책까지 완전히 파탄 내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개성공단 사태가 더 지지부진해지는데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국정원이 계속 이제 피해갈 자기 비난을 피해갈 때가 남북의 대결 상황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개성이나 이런 데서 대화가 순조롭게 풀리다 보면 본인들이 국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북 무슨 종북과의 전쟁을 한 거였다라고 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사실 파탄내고 적대적 감정이 국민들한테 더 샘솟게 해야지 이제 국정원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뭐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인수위에서 왜 통일부 분의 그 교수님이 그렇죠. 예.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예, 사표를 쓰고서 인수위를 그만두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취임도 취하기 전에. 근데 그때도 국정원과의 고성이 오갔다. 예. 뭐 이게 사실 대북 접촉이라든지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계속해서 국정원이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파탄 내는 방향으로.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새로 이제 수석 대표로 맡은 사람이 박근혜 인수위원회를 거친 김기웅이라는 그때 네. 당시 이제 정세 분석국장을 맡은 사람을 수석 대표로 이제 앉히고 그 이후부터 지금 회담이 더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네. 합의문이라도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거의 회담이 파탄 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급 격
논쟁이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네, 전날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을 정세분석국장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회담장에서 너무 부드럽게 서로 대화했다 이게 회담장에서 멱살 잡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풀리는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네네. 회담 앞두고. 네. 네. 그 뭡니까? 차라리 총을 들고 가지. 네. 총을 드세요 둘이. 자, 북 선박이 파나마에서 나포되었다고 하고요. 예, 네. 쿠바는 북한 선박이 실린 무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제 뉴스나 이런 거에서 지금 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국정원 부정선거 이거 관련해서는 쏙 들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막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엔 조사가 이루어지고 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네, 좀 자세하게 그래서 알려주시죠. 이 파나마 당국이 16일 날 이제 쿠바에서 출발해서 북한으로 가는 이 북한 선박을 검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이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쿠바 외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죠. 이 20세기 중반에 생산된 낡은 무기를 북한에 이제 수리를 목적으로 보낸 거다. 이거는 이제 국가 주권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기 내역까지 쿠바 정부가 다 공개를 했는데요. 보면은 실제로 이 생산 연도가 1950년대 네, 그리고 네. 쓰였었던 게 1950년대 거의 마지막이었던 이런 낡은 거의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의 네. 그런 부품들이 거기 실려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역선 청정강호가 마약 운반이라는 이제 이 얼토당토 않은 혐의로 지금 억류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를 빨리 출항 조치시켜라라고 이제 주장을 북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유엔에서 지금 발빠르게 조치를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이게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가? 과거에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이 무기에서는 이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이다라고 이제 이거를 지금 조사관을 파견하겠다라고 한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북과 쿠바가 전부 다 유엔 그 결의안을 어긴 상황처럼 막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파나마 정부를 엄청 극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국이.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자세히 보면 일각에서 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무기 유엔 안보리를 이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를 이것이 이제 무기의 반입이나 수출이 아니라 그냥 네. 단순한 수리 목적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에서 마치 이제 불법 무기를 수입 판매한 것처럼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읽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사적인 그 개인적 살인 사건까지도. 네, 뭐 진보 보수의 뭐 이런 것 속에서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각색을 해갖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사회부 기사 면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예부 그 뉴스, 연예인 뉴스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시기 적절하게 뭐 연예인 그렇죠. 관련한 뉴스를 네. 터뜨린다고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지금 보면 국제 뉴스, 국내 정치 뉴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언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북 문제 관련해서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마 정부를 미국이 굉장히 극찬하고 그렇죠. 잘했다 막 이러면서 이 파나마 정부가 어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이 중남미에서 지금 이제 중남미 대표적으로 지금 좌파 정부, 뭐 반미 성향 정부가 많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친미 성향으로 나누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데가 도미니카, 온두라스, 파나마 같은 국가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나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리카르도 마르니텔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적을 보면은 파나마에서 이 최대 슈퍼마켓 체인 사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네. 하면 이제 이마트 사장이라고 보면 되죠. 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상당히 거기서 이제 부유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이 친미 성향이 아닌 이 여당을 누르고 지금 새롭게 당선된 이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미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이 강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이제 유심히 지금 북한 선박을 전 지목했을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이 압수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통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선 미국과 파나마 사실 좀 파나마 안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운하 이 운영권과 반환 문제를 두고서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철수 문제를 두고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파나마 운하나 뭐 이런 거를 지키고 미국이 계속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사실 친미 정권 세우고 군대까지 네.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카터 대통령 당시 원래 파나마 운하를 99년대 미국이 파나마에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 사실 이제 미국이 거의 뭐 지지해서 세우다시피 했던 네. 독재자가 이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89년도에 바로 미 해병대 1,800명을 투입해서 정권을 전복시켜 버리고 다시 이제 파나마 운하를 좌지우지하게 됐죠. 지금 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면서 네. 이번에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네. 쿠바와 북을 일타 쌍피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북의 선박을 납포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그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2년도에 서산호 사건이라고 네. 이제 북한 선박이 예멘 연안에 갔을 때 미국의 요청으로 이제 스페인 군함이 이 거기를 이제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도 이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네. 예멘 정부의 반발과 이제 북한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이건 아랍에미리트에 이 무기를 싣고 가던 이제 이란으로 이 갔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도 북한 선박을 억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이런 무기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그럼요.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팔고 있지 그죠? 않습니까? 한국에도 네. 얼마나 지금 미국의 무기가 많이 배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런닝맨이라는 영화를 네.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영화 자체 완성도나 뭐 이런 건 다 별도로 치더라도 네. 미국의 그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벌이는 정말 비열한 작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 있고 네. 신뢰도 높게 그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작년 기억이 나요. 작년에 그 이라크산 네. 그 지뢰방어 차량이 부산으로 들어온 사진이 막 대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사실 무기 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인데 지금 네. 이제 그거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제 삼아서 계속 뭐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북미 관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북미 관계에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남북 관계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중국이 먼저 중재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데, 전 지금 이 사건이 유엔으로 또 다시 이제 커지면서 이거를 국제적 이슈화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이 먼저 포기해라. 이런 이제 정치 공세를 하면서 마치 이제 북한이 어떤 이 불법적인 무기 수출을 계속 하는 것냐, 이제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이 지연 전술의 일환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남미에서의 파나마 친미 정부인 파나마도 그렇고, 예멘이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중동에 또 친미 국가지 않습니까? 몇 안 네, 되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에 뒤에 전부 이 선박 납포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뒤에 꼭 미국이 있었고 친미 국가들이 거기에 그 행동 대장으로 또 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거나 시간 끌기를 좀 해보려는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안 탄압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이런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공안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셔도 알겠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정권 정통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미리 선수 치면서 정통성 부정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뭐 선거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뭐 별별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본은 유신 때 그랬던 것처럼 공안 탄압이겠죠. 예, 보고 배우면서 잘하면서 보고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 얼마 전에도요. 이번 주 들어서도요. 또 뭐 끌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예, 범민연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지요. 범민연 남측 본부에 대한 탄압 소식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범민연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범민연 남측 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이십니다. 뭐 의장 실제 의장님은 감옥에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신데 이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9명의 간부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간부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범민연 간부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긴급 체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17일 오전 9시 20분인 김세창 범민연 남측본부 조직위원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유는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두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찰 당국에서 요구한 출두 날짜에 맞추기가 어려워 경찰과 출두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김세창 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불치병으로 투병 중이시거든요. 김 위원은 지난 2005년 불치병으로 알려진 척수염 진단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하지마비,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계속 치료를 지금 받고 있어서 활동도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합병증으로도 얻은 목 디스크로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고도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했던 김을수 범민연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또 청구되었습니다. 김을수 권한대행은 앞서 이야기한 압수수색 이후 범민연 변호인단과 협의하여서 12일 홍제동 대공부실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몇 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는 모두 끝난다는 그 경찰 당국의 이야기에 따라 2차 조사 일정을 협의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뭐 조사 일정 협의를 했던 사람들은 뭐고 또 몇 시간만 하면 더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9일 오후 3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뭐 나갈 즈음에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또 결과가 오늘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통일을 앞당기 위해서는 당국 간 교류 외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만남과 접촉이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0년 그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었고 공동선언 이후에 이 범민연을 확대 개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공동위원회가 또 발족을 해서 다방면적인 다양한 교류와 접촉 사업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은 2000년 이후 상황이긴 한데요. 그 90년대 초에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하나로 묶는 범민족적인 기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기본 남북 해외 3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3자 연대 단체를 만든 것이죠. 선지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범민연 남측 본부 활동 이후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의 사업으로 합법화되고 확장되었던 이 활동을 갑자기 이렇게 이적시하면서 통일운동을 와해하고 말살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범민련 와해 말살하려는 공안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참 이 공안 탄압 소식이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참 남북 관계 관련해서 참 즐겁고 희망적인 소리만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남북 여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의 여자 축구팀이 18일 밤 10시경 남방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북관계가 좋으면은 인천공항으로 전부 마중 나가고 남북 이제 공동 응원단이 만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 여자 축구팀 서울 방문 이달 20일 서울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리는 2013 동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8년 만입니다. 정말 이 그 8년 전 뭐 8년 전 더 그 이전에 또 그때보다 더 큰 크게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참 좋을 텐데요. 오히려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남북 관계도 참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너무 좀 송구스럽고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너무 송구스럽고 어쨌든 20일 저녁에 서울 사암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에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통일 응원단처럼 가서 남과 북의 여성 축구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는 이렇지만 그래도 동포애적인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채널 6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